무인기라고 해서 그 결코 안전을 좌시는 할수 없습니다. 이 무인기가 가다가 떨어지고 하면은 큰 사고가 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 성능 시험과, 신뢰성, 성능 평가를 위해서 큰그 시험 풍동이 필요합니다. 풍동 시설은 바람의 세기가 무인기 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험하는 시설인데요. 완공된다면 국내 대학으로는 최초로 대형 성풍 시험이 가능해집니다. 마치 장난감 같은 이 작은 무인기가 사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드론을 보시면 네 개의 구슬이 달려 있는데 이 구슬들은 마커 센서라고 불리는 센서입니다. 트러스트 쪽을 보시면은 모션 캡처 카메라가 있는데 이 모션 캡처 카메라가 마커 센서를 인식해가지고 현재 드론의 실시간 위치를 컴퓨터로 전해줍니다. 이 장비가 활약할 곳은 미래 재난 현장. 예를 들어 이번에 포항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 지진 발생으로 인해서 구조물의 여러 부위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군집 비행을 통해서 여러 드론들이 각 균열 부위를 찾아가서 균열이 크게 심각도를 점검하는 이런 긴급한 안건 점검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응용 분야의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공동 개발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7개의 드론이 동시 비행을 시작할 겁니다. 군집 비행을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났고 이륙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론은 7대지만 이들을 제어하는 건단한 대의 컴퓨터죠. 드론끼리 서로의 위치를 정밀하게 인식해야만 가능한 고난도의 기술. 그런데 어째 쉽지 않아 보이죠? 드론 하나는 지금 아예 떴다가 다시 착륙을 했고요. 그래. 그자. 이게 통신을 보내는 게 컴퓨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조종기를 보내서 하는 거 맞아요. 학생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그거 쭉. 내가 볼 때는 이제 뭐 기계적 영향보다는 그냥 소프트웨어 문제인 것 같아. 아니면은 이것도 정안 되면 우리가 통신 코드를 조금 바꿔보든지. 세 학생 모두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바꿔봤으니까 알고리즘에 뭐 문제가 있으면은 기능에 대해 다른 문제가 있겠지. 일단은 한번 해보자. 세 학생 모두 전공이 다른데요. 이들은 항공운항, 무인기공학,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각기 다른 공부를 해온 학생들입니다. 상태가 배터리 오케이고 다 오케이고. 네. 배터리 문제 없지? 배터리는 네, 다 지금 충전돼. 오케이. 네. 문제 없을 것 같아. 한번 해볼까? 네, 한번 달려볼까요?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학문적 기반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건그 자체로 하나의 교육이 됩니다. 4차 산업시대의 핵심 역량은 융합입니다. 전공이라는 낡은 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횡단하며 융합적 사고를 익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잘 되지? 네.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된 것 같고, 이게 뭐 바람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위치 인식 같은 게좀더 정확하게 돼가지고, 맨날 밤새고 그래.